오늘은 여러분들께 신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고르는 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신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은 제가 최근에 구입한 아직 태그도 뜯지 않은 새 신발이고요. 이 신발을 기준으로 우선 신발의 구성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이 부분, 천 재질, 이 부분을 upper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끈, 여기는 lacing. 그리고 끈을 어떻게 묶느냐, 이거를 lacing syste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 이 부분은 tongue.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은 color. 저희가 셔츠 입을 때 컬러라고 하죠. 같은 컬러. 그리고 뒤에 잡는 부분, 이 부분을 pull tab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 동그랗게 딱딱한 부분, 저희 뒤꿈치를 잡아주는 부분을 heel cap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 우리가 흔히 깔창이라고 하는 것은 insole, 안에 있어서 insole. 그리고 이 말랑말랑한 두터운 하얀색 부분, 이 부분은 midsole.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과 접촉하는 이 부분, 이 까만 부분, 이 부분을 outsole 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발 고르는 법을 공유하는데 신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신발의 구성을 잘 이해해야지 그 모든 부분이 나한테 맞는 신발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구성을 설명드린 그 순서대로 어떤 신발을 사면 좋을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pper. 저희가 신발을 고를 때 보통 쿠션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보면은 이 upper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신발을 신었을 때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하다 보면은 가장 그래도 마찰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안쪽에 구성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 디자인적인 결함이 있으면은 발이 너무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질에 따라서 얼마나 통풍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upper 재질 그리고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upper 부분에서 우리가 운동화라고 하는 신발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재질이 mesh라는 재질인데요. 이 앞쪽 부분, 통풍이 잘 되는 재질이긴 한데 mesh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 약간 싼티가 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신발은 Air Force One Just Dawn Special Edition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와 가장 친숙한 가죽 재질의 upper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죽 어퍼는 물론 가죽의 퀄리티에 따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저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환경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통풍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테크놀로지 니트 재질의 어퍼가 있습니다. 니트 재질의 어퍼는 신축성도 좋고 통풍도 잘 되고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하고 그리고 구겨짐이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고가 제품에 많이 쓰여지는 재질입니다. 니트 재질의 양대 산맥은 역시 나이키의 Fly Knit 그리고 아디다스의 Prime Knit가 있는데요. 니트 재질로 신발을 만든 거는 나이키가 먼저인데 그 니트 재질을 완성한 거는 아디다스의 프라임 니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어퍼의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굳이 쿠셔닝만 보지 마시고 어퍼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레이싱 그리고 레이싱 시스템인데요. 레이싱은 신발을 조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운동화, 퍼포먼스 슈즈를
구입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요, 이 레이싱 천의 재질 그리고 두께를 보시면 되고요. 이런 얇은 천은 묶기가 굉장히 쉬운 반면에 두꺼운 천은 금방 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나이키 허라치 2018년 모델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전에 묶은 이 신발 끈도 금방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서 운동화를 사실 거면은 이런 두껍고 동그란 레이스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신어본 신발 중에서는 이 나이키 플라이닛 레이서가 레이싱 그리고 레이싱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레이싱 운동화 끈은 얇고 정말 잘 묶이고 잘 안 풀리는, 또 플라이닛 레이서는 플라이 와이어라는 레이싱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 신발 끈 하나하나가 운동화 전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 끈을 쫙 조여매면은 신발 전체가 조여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엔 이렇게 아예 신발끈이 없는 레이스레스 모델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레이스레스 모델을 구입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너무 작은 거를 아니면 너무 딱 맞는 걸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발이 좀 부을 때가 있는데요. 너무 딱 맞는 걸 구입하시면은 발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텅인데요. 이 앞부분. 텅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모델들은 보통 텅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이런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몸체와 텅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일체형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체형 디자인은 아무래도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없고 좀 이물감이 없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이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발끈을 풀어서 신고 벗기 좀 편안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컬러. 여러분들이 이 컬러 부분을 잘 보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저희 살과 가장 마찰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부드러운지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복숭아뼈를 자꾸 건들거나 하진 않는지를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고요. 가능하면은 한번 신어서 이쪽 부분에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이엔드 스니커 마켓에서 요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뒤쪽 부분, 풀탭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디자인에 따라서 얼만큼 신발을 신고 벗는지가 편한지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쪽 디자인도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꼭 신어보시고 신고 벗을 때 얼만큼 편한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어본 신발 중에서 신고 벗기 가장 편했던 신발은 바로 울트라 부스트. 정말 슬립 온 신발처럼 신발이 들어갈 때도 편하고 나올 때도 편한, 거기에 비해서 정말 신발을 신기 힘든 제품은요 다름 아닌 에어 조던 1 하이 그리고 스페셜 필드 에어포스 1 하이. 이런 신발들은 정말 신는 데만 몇 분이 소요될 정도로, 그리고 정말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신기가 힘들고요. 벗을 때도 마찬가지로 힘이 듭니다. 이런 하이탑 신발을 좀 쉽게 신는 법을 알려드리자면요, 뭐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신으실 때 구두 주걱을 사용해서 신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별로 시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구두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모든 하이탑 제품이 신고 벗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떤 제품은 이렇게 뒤쪽에 지퍼가 있어서 신고 벗기 편하게 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시면은 꼭 이런 디자인 부분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부분은요, 신발을 신었을 때 저희 발 뒤꿈치를 감싸면서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힐컵 디자인입니다. 이 힐컵 디자인은 울트라 부스트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다른 제품은 이런 컨셉 자체가 없는 신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옛날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자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이키 최신 모델도 모양만 있지 힐컵이란 기능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라이프 슈즈를 찾으신다면 힐컵이 그렇게 큰 상관없겠지만 퍼포먼스 슈즈를 찾으신다면 아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처럼 발목을 탁 잡아줘서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신발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솔인데요. 인솔은 저희가 신발을 신었을 때 발바닥과 바로 접촉하는 면이기 때문에 인솔에 따라서 저희가 얼만큼 편한지 안 편한지가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장에서 신발을 처음에 딱 신어봤을 때 쿠션이 좋네? 라고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이 미드솔 쿠션보다는 인솔 쿠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모델은 아디다스의 NMD-R2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Full Length 부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신으면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NMD는 인솔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디다스의 NMD 그리고 울트라 부스트 둘 다 두툼한 부스트가 있는데요. 물론 부스트의 퀄리티도 차이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인솔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에어 조던 1.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미드솔은 그냥 딱딱한 고무예요. 그런데 실제로 신어보면은 굉장히 착용감이 좋고 쿠션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메모리 폼 같은 재질의 인솔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고 신발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미드솔. 이미 우리 귀에는 익숙한 부스트 미드솔.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봐왔던 나이키의 에어 미드솔. 그리고 일반적인 중저가 브랜드에 많이 쓰이는 폼 미드솔. 그리고 2018년 2월에는 아디다스 부스트에 대적할 나이키의 에픽 리액트라는 미드솔 재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미드솔은 우리가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 다리의 전반적인 피로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좋은 재질의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스트 재질의 신발을 신어보시길 권장하겠습니다. 안 신어보신 분들은 한번 신어만 보셔도 바로 다른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웃솔. 아웃솔은요, 신발의 마모도 방지해주고 내구성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트랙션,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너무 두꺼워 버리면은 쿠셔닝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어퍼는 신축성 좋고 통풍이 잘 되는 재질로 사시고 레이싱은 잘 풀어지지 않는 그리고 레이싱 시스템은 신발 전체를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좋겠고요. 텅 같은 경우에는 이물감이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체형, 컬러는 불필요하게 살과 닿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재질이 소프트한지를 꼭 보시고요. 이쪽 풀탭은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실제로 신었을 때 편한지, 뒤쪽 힐캡은 운동을 위해서 신발을 구입하시는 거라면은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지, 좋은 쿠션을 원하신다면은 인솔은 들어있는지, 그리고 미드솔의 재질은 뭔지, 그리고 아웃솔이 얼만큼 두툼한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해주시고요. 그리고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할인 행사는 제가 직접 다니면서 제 페이스북 그룹 스타일 커넥트 홍콩 스타일 커넥트 홍콩에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 오셔서요.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일 이벤트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Peace out.